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고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목격하게 합니다. 본문의 아합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며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축하면서 그의 장자와 차자를 잃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합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히엘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만을 붙들고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우리 삶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오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며 바알을 위한 신전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그 역시 여리고를 재건축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내려진 저주를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그의 장자를 잃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은 이 저주의 내용을 알고도 건축을 감행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의 장자 아비람을 잃고 또 도시의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차자 세굽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심각한 결과가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아합의 이야기나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는 그뿐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정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합의 시대는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들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듣고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비록 그 결과가 때로는 매우 아픈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로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처럼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외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엄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결단과 적용.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평가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며 우리의 참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의 계획과 욕망에 더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